달친구. 소년의 소녀의 밤. 소녀잖아요. 소녀. 형. 소녀의 꿈미남이랑 연결이 되지 원래. 오빠 꿈미남이야? 그래. 아, 너 하동훈이 왜 찾는 건데? 하동훈이랑 할 일이 있어서. 뭔데? 뭔데? 진짜? 잘 지냈어요? 어. 그래. 넌 소녀. 모범생하고 소녀도 사실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 아, 형 그런 식으로 하면 에이. 아니, 그러지 않아. 아니, 그럴 수 있어. 소녀 하면 선더부져요. 야, 소녀 하면 모범생하고 또 로맨스가 많이 일어나지.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소녀, 근데 2라서. 아, 네가 소녀 2? 소녀 2. 일단 수진이랑 역할이 쉽지 않나 봐요. 소녀 2는 일단 약간 노는 스타일인가? 아, 형 뭘 노는 스타일이에요. 아, 소녀 2는 내가 자기랑 안 엮인다고 이렇게 뭐 바로 노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보통 소녀랑 하면 우리가 풋풋하고. 그죠. 내가 지금 확신이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 뭔데? 일단 우리 빨리 거울의 방을 찾아서. 그래. 둘이 있을 때 발동한대. 그러니까. 신비, 뭐였지? 신비의 거울? 신비의 거울. 근데 그걸 언제 찾았나? 야, 이거 꺼졌으니까 좀 무섭다. 진짜 여기 무섭다. 뭐야? 어, 오빠! 어, 오빠! 왜? 오빠, 왜? 오빠! 왜? 어, 오빠! 오빠! 왜? 오빠! 왜? 오빠! 찾았어! 올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찾았냐? 아니, 오빠 무섭다는 사람도 와봤는데. 어. 아, 난 여기 얼굴도 몰랐던 거야? 우와. 거울아, 뭐라고 그러고. 내 장인이 외치고?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운명의 짝이니, 우리가 운명의 짝이니, 아닌가 봐. 이걸로는 아닌가 보다. 이걸로는 아닌가 봐? 운명의 짝이 이렇게 쉽게 찾냐? 운명이 쉽게 찾으면 런닝맨이 아니지. 그럼. 그래. 아, 깨져있어요! 깨져있는 거야? 안 돼! 거울 붙이겠어! 이 거울 붙이겠어! 아. 어? 거울 있다. 어, 이것도 깨졌는데? 아, 거울이 있다고 지금 이게 다 작동되는 게 아니네. 네가 갖고 온 거냐, 이거? 제가 갖고 온 거야. 네 방에서? 난 꼴찌의 방이잖아요. 너 진짜 이쁘다. 너무 장난이 돼. 너무 이쁘냐고 완전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야, 나 깜짝 놀랐는데 정말. 또 수진이랑 이러고 있는 거야? 형 뭐야? 아, 어제 만났어. 촬영 안 해요? 하는 거야.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 촬영. 아, 너 이거야? 형. 너 우리 위에 있었어. 형 아니면 재석이 아니야. 나의 운명의 반쪽. 너 나다. 형. 야, 쟤는 또 종국이를 계속 찍더라고. 모범생각 꼴찌. 형. 올라가볼래? 아니요, 형 나예요. 뭐야? 형, 종국이 형만 흔들지 마. 아, 뭐 다 나네. 나 선도부의 방이에요. 회초리에 밀접한 거 봐. 야, 너 미치겠네. 야, 이거 미치겠네. 선도부의 방이에요, 선도부의 방. 넌 그냥 소녀의 방이지? 네. 소녀, 왜? 오빠. 소녀랑 모험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냐? 얘가 또 하하대로 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런가? 우리는 아니었어. 아니, 소녀. 야, 소녀. 거울에 해봤어? 거울에? 뭐야? 회초리가 어? 너랑 불륜이 있어. 뭔가. 왜? 네? 왜 갑자기 회초리가 이상한데? 너 뭐야? 얘 지금 이상한데? 너 뭔데? 야, 너 무슨 방수야, 너 무슨 방이라고 그랬지? 저 선도부예요. 일로 와봐. 왜? 왜 형 뭔데? 선도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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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왜? 어, 왜 그래? 야, 뭐야? 아, 스니터 뭐가 있나? 잠깐만, 나 거울 가보실래요? 아, 너 뭐 다 가? 아니, 갑자기 야, 한 번 정리해. 야, 너 수지 너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어? 형 한번 가봐요. 아니 나 빨리 가봐요. 우리 일단 어? 형, 아니 거울을 찾아야지 근데. 거울을 찾아야 돼. 쟤 한번 가볼래 나랑? 나랑 뭐 있는 거 같아? 쟤 또 나랑 가볼래?
가볼래요?